24시간 무인 카페지만 제가 새벽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또 저녁에도 들러서 더럽혀진 건 없는지 재료가 부족한 건 없는지 채워놓고 가곤 하는데 그날 아침 6시 20분에 이제 청소하러 가게 갔더니 문을 열자마자 권련형 담배 그 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가게에. 그래서 그 앞쪽 테이블 가봤더니 막 담배꽁초가 다 널브러져 있고 컵 홀더나 티슈 같은 거 다 찢어서 바닥에 버리고 빨대 같은 거 다 버려놓고요. 외부 음식뿐만 아니라 외부 커피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마시고 과자 가루 빵가루 같은 것도 여기저기 다 그냥 던져져서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CCTV를 돌려보고 이제 매출 확인을 해봤더니 쌀 새벽 2시 50분 정도에 와서요 커피는 다섯 명이 두 잔을 시켜서 난장판을 피우고 그러고 갔더라고요. 그렇게 엉망진창을 해놓은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좀 법적인 처벌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그냥 가게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 들고 그러면 푹 못 자고 새벽 한 3, 4시 되면 저도 모르게 깨서 CCTV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러고 있어요. 다들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시거든요. 분리수거 잘 해주시고. 근데 뭐 그렇게 난장을 피우는 건 처음이었죠. 경찰에서는 그건 관련 법규가 경찰서에 없기 때문에 그 관련 법규를 집행하는 건 시청이니까 시청으로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시청으로 전화를 했고요. 시청에서 이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현장 적발 원칙이어서 이건 현장 적발이 아니어서 CCTV가 있어도 처벌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조금 이슈가 돼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하셨잖아요. 파출소 다시 전화해 봤더니 CCTV 증거가 있으니까 현장 출동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말씀이 조금 바뀌셨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 같이 안해 주시고 해서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위안도 되고 감사했는데 뭐 아직 그 우리나라 수준은 안 된다 뭐 중국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기사들도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그 시민의식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가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들 깔끔하게 청소해 주시고 진짜 시민의식도 높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 백 중에 하나인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망쳐지는 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건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